야, 김승현. 유라 전교 30등이래. 대박이지. 70등 넘게 올랐어, 이 새끼. 요, 개쩌는데. 근데 서열고는 원래 내신 따기 좀 쉽지 않나? 아, 그렇긴 하지. 너는? 잘 봤어? 아니.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교장 추천서나 써달라고 하려고. 그런 게 돼? 응. 뭐 그냥 인턴 이것저것 해가지고 난 학종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와, 존나 부럽다. 나도 빼기 썼으면 좋겠다. 야, 난 안 되냐? 나 너랑 친구잖아. 뭐 승아 친구 전형? 갈까? 나 진짜 미쳤다. 91호? 야, 오빠. 대박이지 않냐? 여기 집값이 91억이래. 91억? 진실? 응, 봐봐. 91억. 와, 진짜네. 아, 좋은 집 살고 싶다. 아, 안녕. 하이. 안 들어. 야, 아, 진짜 아니야. 나한텐 학교는 다른데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가 하나 있어. 아, 이거 맨투맨 이쁘다. 예뻐? 응. 이거 엊그제 샀어. 어디서? 인쇼에서 그냥 샀어. 한 4만 원밖에 안 하던데? 오, 4만 원밖에. 아, 맞다. 짠! 뭐야? 아니, 특별하더라고. 그래서 샀지. 오, 센스. 어? 그 계산대 앞에 있는 거. 그건가? 그거. 얘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학원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야, 너도 이거 봤냐? 봤네. 여기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얼마인 줄 알아? 91억이래. 미쳤지? 어, 그래? 대박이지. 여기 대박이더라. 연예인도 잘고. 그니까. 다 많이 올랐다. 응? 너 알고 있었어? 아, 아니 나 여기 살다가 이사 온 거거든. 응? 자가로? 자가? 그게 뭐야? 야, 너 구라치지 마. 아니, 아 진짜로 나 여기서 살다가 이사 온 거야. 그래서 여기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그게 뭐야? 헐, 미쳤는데? 근데 거기서 왜 여기까지 이사를 와? 너 경기도 엄청 멀잖아. 아, 그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왜? 아, 내가 머리가 좀 안 좋잖아. 그래서 내신 따려고 이사 왔지. 와, 야, 나 이런 거 처음 봐. 너 그럼 연예인 봤어? 누구 봤냐? 왠지 나는 걔가 가끔 싸하게 느껴지더라고. 아무도 못 봤어? 아니, 근데 이거 까만물 잡지 있지 않아? 까만물? 아니, 엄청 많지. 아, 이거 너무 매울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안 먹었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먹었거든. 진짜 나도 되게 오랜만에 먹어. 이거 왜 액체야? 뭐야, 진짜. 액체 처음 봐? 야, 야. 액체 처음 봐. 나 좀 갖고 올게. 내 것도 물 좀 버려줘. 언제 되냐? 몇 분 지났어? 아니, 학교 늦게 끝나서 밥 못 먹어가지고 그냥 왔어. 어, 아니야, 그런 거. 아, 엄마 알았다고. 어, 아. 맛있게 드세요. 왜 하나가 더 늘었어? 야, 이거 봐. 아, 하지 마. 대박이지. 아니라니까. 뭐야? 이 컵라면을 처음 먹는데 대박이지. 아니라니까? 아, 너 뭐 봤어, 저번에도? 안 먹었다며. 얘 지금 너와서 아는 척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컵라면을 안 먹어봤대. 아니, 안 먹어볼 수 있잖아. 아니, 컵라면 아예 처음 먹는다고? 어. 야, 너 분질라면은 먹어봤어? 아, 당연하지. 아줌마한테 끓여달라고 하면 그건 많이 먹었었어. 끓여주셔서. 아주머니? 응,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야. 아,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따로 계셔? 응. 아, 뭐가 많았어. 집에 경호원도 있었어. 경호원? 야,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 생각해도 웃기지. 아, 진짜 연예인인 줄?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미쳤어. 나 감시하겠다고 중학생 때 나 그냥 경호원 붙인 거야. 스트레스 받네. 너 빡시다. 그럼 그 경호원은 어디 있는데 지금은? 이사 오면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내가 진짜 아줌마한테 컵라면 좀 끓여달라 그러면 한 번도 끓여준 적이 없었다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뭔가 묘하게 거슬리긴 한데
이게 왜 그런가 싶었어. 너네 수원 선행만 할 거야? 아, 못하겠는데. 당장 내신도 못 챙기겠는데 무슨. 아, 수학 왜 이렇게 어렵냐? 난 아마 할 것 같아. 그래? 우리 오빠 이번에 서울대 갔거든. 응? 아, 난 진짜 도대체 걔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니, 너네 오빠 서울대 갔어? 어, 그래서 나 이번에 서울대 못 가면 나만 유일하게 집에 서울대 못 간 사람이야. 아, 무슨 서울대만 대학교야? 아, 나 진짜. 야, 그럼 너네 부모님도 전부 서울대야? 어. 미쳤다. 그럼 지금 뭐 하시는데? 몰라. 엄마 아빠 얘기하기 싫어. 왜? 아니, 서울대 CC 하신 거 아니야? 지금 뭐 하시는데? 그냥 검사 부부야. 와, 씨. 검사 개오진다. 아, 완전 말만 들어도 별로지 않냐? 아니? 진짜 별로야. 집에서 맨날 그냥 법정에 열려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막 다 그냥 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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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그렇구나.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자꾸 뭔가 어긋나는 기분인 거야.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 오, 네 남친이야? 야, 개 잘생겼다. 아, 뭘 잘생겨. 오, 키 개 커. 우리 학교는 진짜 못생긴 애들밖에 없는데. 야, 다 깔리고 깔렸어. 아, 뭘 깔리고 깔렸어. 야, 봐봐. 객관적으로 진짜 개 잘생겼지? 잘생겼네? 아, 아니잖아. 반응 무엇? 아, 근데 내가 잘생긴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 성격이 최고야. 잘생긴 애들? 잘생긴 애들 누구? 그냥 옛날에 연습생 애들 몇 명 만났어. 연습생? 어디 연습생? 데뷔했어? 아, 몰라. 캐묻지 마. 아, 연습생 만났다고? 아, 몰라.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나 진짜 말 안 할 거야. 몰라. 야, 몰라. 연습생이랑 그런 데이트 어디서 해? 나 밴 타고 그래? 아, 무슨 밴이야. 데뷔도 안 했는데. 아, 그런가. 근데 너네 집 원격해서 경원까지 있었다며? 어떻게 만났어? 경원? 아, 경원? 뭐 일이 많았지.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누군데? 빨리 말해봐. 아, 말해. 앞뒤가 없는 것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응. 아, 아니다. 뭐야? 야, 승아. 승아? 왜? 어디서 만났을까? 연습생을. 아. 뭔가 대형 기획사면 검색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야, 넌 누굴 것 같냐? 글쎄. 아, 김세가 존나 부럽다. 걔네 생긴 것도 그렇고 진짜 너무 부러워. 그래, 예쁘지? 예쁜 것도 예쁜 건데 뭔가 좀 아우라가 있다 해야 되나? 아우라가 아니라 개구라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너 아까 할 말 있었던 거 아니야? 말해봐. 아, 아니야. 뭐야, 말을 하던 거. 지가 말해놓고.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 그냥. 아, 왜 이렇게 춥냐, 벌써. 그러니까 빨리 가자. 여기 앉아. 요즘 공부스타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공부스타? 공부스타그램? 응. 그거랑 스터디움이 엄청 하는 것 같아, 사람들. 근데 저런 거 하면 공부 잘 안 되지 않나? 신경 쓸 것 같은데.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 나도 예전에 유튜브 했었는데 공부 방해돼가지고 지웠어. 너 유튜브 했었다고? 구독자 몇이었는데? 한 6만 됐었나? 6만? 봐봐, 이름 뭔데? 이름 뭐였더라? 그때 막 영어 같은 걸로 지었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 야, 어떻게 구독자 6만짜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그때 엄마한테 들킬 것 같아서 바로 지웠거든. 우리 집 엄마잖아.
아, 근데 진짜 뭐였더라? 아, 뭐였지? 아, 저 기억이 안 나. 아예 지웠다고? 어, 저 기억이 안 나. 그럼 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지워가지고. 너 무슨 유튜브 했었는데? 무슨 유튜브? 아니, 뭐 먹방이면 먹방, 브이로그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했었어.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어쨌든 대단하네. 그래도 난 어차피 그냥 학원 친구고 뭐 나한테 딱히 피해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 와, 야, 너 성적 많이 올랐다. 아니, 나 2학기 때부터는 진짜 아무랑 말도 안 하고 공부만 했거든. 그랬더니 좀 올랐다. 기쩌는데. 그래. 야, 김승아, 유라 성적 30등이래. 대박이지. 70등 넘게 올랐어, 이 새끼. 기쩌는데. 근데 서열고는 원래 내신 따기 좀 쉽지 않나? 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까지 하는 거야. 너는? 잘 봤어? 아니.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교장 추천서나 써달라고 하려고. 그런 게 돼? 응. 뭐 그냥 인턴 이것저것 해가지고 난 학종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와, 존나 부럽다. 나도 백 있었으면 좋겠다. 나 그냥 인솔만 하면 되는데. 야, 난 안 되냐? 나 너랑 친구잖아. 뭐 승아 친구 전형? 너무 좋다. 갈까? 나 진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죽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나 그냥 손절해야 되나? 승아, 나 너네 오빠한테 과외 못 받냐? 응? 너네 오빠 서울대시라며. 너 과외 하시지 않아? 나 이번 시험부터는 엄마가 과외도 하래. 그래? 지금 물어봐봐, 아직. 오빠도 용돈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잠깐만.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용돈이 부족하다고? 여보세요? 오빠 뭐해? 오빠 요즘 돈 필요하다며. 아니, 내 친구 과외할래? 아니, 무슨 서울대 나오면 다 과외하고 이러면서 용돈 벌던데 오빠는 왜 안 해? 어? 왜? 왜 뭐래? 어? 가능하대? 해주신대?